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빛. 들려요? 안녕. 리비다, 맞아요. 리퍼, 하이. 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일일 DJ 리비디비디입니다. 와. 저번에,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제가 50회 특집 방송에 보이는 그 주파수로, 특집으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DJ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다시 보이는 그거 할줄 아셨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길길. 키키. 오늘도 우빈 여러분들과 재미난 소통을 함께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게스트 친구와 함께. 많이 많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TMI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머리를 약간 이렇게 짚고 있었는데 머리가 마르지 않았어요. 제 머리를 아까 언제 감았냐면요. 여기. 그치. 제가 오후 2시쯤에 감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 먼저 봐. 정말 축축해요. 완전 젖어 있지? 진짜 엄청 젖어 있어요. 이게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끝까지 바짝 말리지 않으면 저는 지금이 몇 시야? 9시? 아, 7시 반이구나. 어머, 시간 개념이 없구먼. 7시 반인데도 계속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두피까지 열심히. 진짜 세상 TMI라고요, 지유성님? 그쵸? 정말 아직까지 안 말랐어요. 이 앞에 앞머리 부분만 말라서 지금 이렇게 축 처지고 뒤에는 하나도 안 말라서 지금 계속 비비고 있어요. 흔들어주고 있어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도 에센스를 듬뿍 바르고 그렇게 했단다. 얼마 전에 또 뿌염을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그랬답니다. 오빛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머리 말리는 직원이요? 아, 저는, 아, 정말, 다들 막, 아, 씻기 귀찮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씻는 건 정말 상관없거든요? 씻을 때는 너무 막 좋아요. 막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씻는데 이게 일단 나오면은 로션 바르면서 생각해요. 아, 이 머리 말리는 것도 얼마나 걸릴까 이러면서 또 그리고 머리가 상하면 탈색무면 더 이게 안 마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요. 치즈98님께서 립시를 보려고 브이앱을 깔았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얼마 전에 또그 기능 시험에 합격을 했죠. 깨. 그래서 하고 있어요. 말씀하실래요? 대표님이 이렇게 슥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계속 드라이브 가자고. 근데 하지만 도로 주행이 여러분 요즘에 면허 따지 마세요. 정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 기능시험 합격하고 도로주행 한달 뒤에 된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그래도 한 방에 합격했답니다. 진짜 발발발발발 떨면서 했어요. 이거
그래서 엄마한테 합격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화를 바로 걸었는데 엄마가 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니 네가 너무 자신 없어 하길래 떨어질 줄 알았지 뭐 이래서 아 그래 맞아 근데 너무 붙어서 행복해 이래서 고기를 먹고 돌아왔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대충 저의 그런 TMI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T주차 소감이요? 아, 근데 사실 그냥 저는 맘 편하게 10점 감점하고 뭐 80점 이상이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예상대로 10점 감점되고 합격했습니다. 그냥 감점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선 밟아서 감점됐어요. 그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외워서 하니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운전 너무 재밌어요. 네. 좀 이따가 게스트 친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연을 읽으면 되겠죠? 네,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제가 진짜 그때 가죽 자켓을 입어갔거든요? 진짜 입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 학원을 나와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네, 이제 사연을 진짜 읽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제 고민은 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음식을 제가 혼자 먹는데도 3인분을 만들고 다 남기거나 배가 불러서 멤버들을 불러요. 고원, 체리, 하슬, 희진 멤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멤버들을 부른대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김치 칼국수를 하고 있었는데 하슬 언니가 눌러붙어서, 에? 아니, 눌러붙을 것 같다며 한번 뒤적여 주다가 엎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죄송해요. 그래도 엎어지진 않아서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눌러붙을 뻔해가지고 이렇게 휘적휘적 해줬다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런데도 둘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 추, 희진, 하슬, 여진 이렇게 넷이서 먹었대요. 제큰 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하슬 언니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 그렇네. 예상치 못했다. 너무 그냥, 하슬 언니를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렸다. 맞아요. 그래서, 그 뭐냐, 저희가, 이 친구가 이거를 저는 알거든요. 굉장히 많이 손이 크다는 걸.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 손큰 멤버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적었나 봐요. 댓글창이 다 물음표야. 맞아요. 해주도 진짜 큰 손이고. 그래서 이 멤버는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리를 안오 일단 고원 체리 하슬 뭐야 어딨어 고원 체리 하슬 희진 여진은 아님 고원 체리 희진 하슬 여진 아님 뭐라고? 아못 들었어 아니 근데 내 그러면은 누굴까요? 큰손인 멤버. 내가 너무 그 사연을 못 읽었나? 해주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리뿌리뿌 고원 추 진솔 언니가 큰손인가? 어? 라는 댓글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는 숙소에서 요리를 하는 멤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들 배송을 시켜먹기 때문에, 배송? 배달을 시켜먹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공개를 하자면, 바로, 옆에서 열심히 하트를 누르고 있는 여진입니다. 와, 와우. 와, 와우. 안녕하세요. 미스 땅콩이에요. 안녕하세요, 땅콩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20살,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강남 여자세요? 여진이 20살이야? 네, 이제 오마이갓. 21살이에요, 곧 있어. 미스 땅콩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둘이 하는 거두 번째예요. 와, 그니까요. 은근 좋아하셨나봐요, 그니까 아까 팬분들이.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나갔잖아요. 좋은 케미라면서, 갑자기. 좋은 케미야, 열심히 화이팅! 이러면서 네네. 아, 대표님. 역시 여진이 맞네라고 하셨어요. 네, 저였습니다. 빅핸드. 아니, 사실, 리버니는 제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 언니 그냥. 수능 도시락 이후에는, 맞아. 그땐 그때는 약간. 아니야. 그래도 진짜 여진이가 수능 도시락을 싸줬기에 정말 그때의 감동은 잊혀지지 않아. 진짜야. 다행이다. 그래, 진짜. 감동적인 말해줘서. 그때는 진짜로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 다이어트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여진이가 막 되게 약간 그때도 몰래 하지 않았었어? 예, 약간 몰래였어. 몰래, 그쵸. 되게 몰래 여진이가 재료도 사줘서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오는 길에 재료 사줘서 숙소에서 몰래 막 이렇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 굴렸다고 해서 막 솔직히 막아막 아, 막 더러워 못 먹겠어 막 이랬지만 그냥 정말 그 감동이 정성이 사실 고마웠죠. 아,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요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엄마가 김치를 보내줬는데 그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또 저희 엄마가 또 많이 보내줘서 아, 얘를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뭐 라면을 넣어 먹기도 너무 하고 짜.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막물좀더 넣고 막 이랬어요. 막 뭐냐 칼국수 끓여 먹고 뭐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긴 했는데 아무튼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막 멤버들이 요리를 많이 해먹는 게몇 시에 일어나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막 여진이랑 고원이랑 둘이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봤고 이보언니랑 고원이랑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고은 언니가 요리를 하는 게 맞아. 아니라요. 그러더라, 항상. 옆에서 숟가락 들고 하나 먹고 서 있는 느낌이었어. 네, 그냥. 근데 또 고은 언니가 다행인 건 설거지도 본인이 또 하시니까, 뭐, 해주니까, 좋죠. 예,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칼국수 끓이고 있는데. 나 아까 먹었는데. 아, 진짜요? 뭔 칼국수요? 그냥 칼국수. 그냥 칼국수요? 아, 제가 이제 보통 혼자 잘 끓이거든요, 솔직히. 뭐, 한두 번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치. 칼국수 정도야. 그냥 이게. 라면? 그거? 라면 칼국수?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칼국수? 생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짱이다. 하는데. 그거, 물로 안 붓거든요, 솔직히 그거. 근데 하슬 언니가 뒤적뒤적거리다가 냄비를 그냥 엎을 뻔한 거예요. 근데 또, 결국 뒤처리는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자기가 뜨겁다고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뒤에서, 그냥 진짜 냅두라 했죠, 언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참 웃겨. 맞아, 하승 언니도 참 그걸 좋아해. 뭐라 해야지? 옆에서 옆에서 한번 맞아. 휘적휘적거리는 거 맞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도움은 잘안 되는데. 자기는 약간 참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 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맞아. 마우니까 말은 못 아니야. 하는데. 요리할 때 옆에 있어주면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칼국수? 네, 맛있었어요. 근데 칼국수보다 김치찌개를 어제 끓여 먹었는데, 어제 두부를, 저랑 고원 언니가 두부 좋아하잖아요. 한 모리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막 먹고 그 전날에 그 칼국수면이 좀 남아가지고 사리 해가지고 넣어서 다시 끓여 먹었어요. 뭐야? 진짜 맛있게 진짜 먹었어. 맛있게 잘 먹는다. 아유. 고은이가 와 있어. 예. 고은 언니 와 고은이? 있어요? 고은이가 와 있어. 맛있었어, 고은아? 고은 언니 어제 92점 줬잖아, 나한테. 8점 왜 깎았어? 8점? 아니, 제가 후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왜 접시가 이렇게 많이 해서 점점 나와? 접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이거 후라이 담으려고 후라이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도마에 잠깐 올려놓으려고 도마에 넣는 순간 얘가 철푸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8점 감점 됐어요. 아이고, 그래 조금밖에 감점 안 해줬네. 네, 근데 제가 어제 호박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호박전 남은 그 계란물로 계란말이 해줬더니 그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김치전 해줘. 김치전. 김치전이요? 아, 네, 해드릴게요. 아싸, 김치전. 요즘에 김치전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요? 김치전. 아, 그래서 그때 칼국수에 해물파전 이렇게 구워가지고.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진짜 그럼. 요즘에 진짜 멤버들이 요리를 정말 은근해요. 희진이도 은근하고. 안 해서 그렇지, 잘한다니까요. 뭔가 멤버들이? 은근해요. 정말. 근데 꾸준히 안 하는 멤버는 진솔 언니, 그리고, 진솔 언니? 진솔 언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추 언니도 막 갈아 마시고 막 그러는데. 맞아. 진솔 언니가 부엌에서 뭔가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많이 봤는데 후라이팬을 드는 걸 못 본 것 같아.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진솔 언니가 후라이팬을 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5년을 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근데 또 그거였어. 진솔 언니는 나도 하면 한다. 언니도 내가 안 하는 거다. 이거였어.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증명해준 게 아니니까. 그치, 그치. 장관신들 모르겠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치, 후라이팬 그치.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진짜 은근 잘해요 다들. 오래 숙소에서 오래 사니까 이게 배달의 한계를 점점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좀 약간 해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 먹는 거는 이제 좀 한계요. 왜냐면 맞아.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또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는 솔직히 내가 직접 해서 먹는 게 제일 건강한 느낌이니까 맞아. 그냥 뭐 계란 해가지고 계란말이 해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먹으면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고원 언니가 하트만 보내지 말고 말 좀 해봐봐. 어제 맛있었냐고. 맛있게 먹었잖아. 그치, 미정이나 줘놓고. 혜주 잘하냐고요? 혜주는 진짜 먹잘알이에요, 걔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이거를 생각해낸다고? 그래서, 신기하네. 막 저번에, 뭐였지? 저랑 하슬 언니랑 이제 밤에 산책하고 이제 들어와서, 하슬 언니가 뭐 먹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혹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 메뉴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다 같이 와 이랬어. 조합이 막 와 진짜 너는 대박이라고 막 먹부림 제대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현진이는 요리하는 거를 최근에 못 봤고 맞아 요즘엔 닭가슴살 소시지만 주장창 먹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봤어. 연습생 때는 많이 봤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또 뭐냐 저 최근에 뭐냐 리버니가 해준 소세지 야채 볶음 쏘야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괜찮았어? 네. 아 다행이다. 아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언니가 요리하는 건 봤어도 언니 요리를 먹어본 거는 줄 수가 없었어. 맛이 없었기 때문에. 뭔지 알지? 괜찮아야 줄 수 있는 거. 내가 먹으면 이제 내가 먹어서 괜찮겠다 저도 괜찮겠다 안전하다 싶으면 주는 건데 내가 먹고 이거는 주면 안 되는 맛이다 해서 계속 내가 혼자 먹었던 거야. 근데 그 뒤로는 맛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소세지 야채볶음. 그래서 최근에 비비 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된장찌개보다 된장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왜냐면 비비 언니가 된장찌개 정석을 제대로 먹은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언니는 약간 두부를 먹기 위해서 먹는 느낌이었어. 뭔지 알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내가 된장찌개를 먼저 끓였었어.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같이 먹을래? 이랬는데 언니가 좋대.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자신 없는 그거여서 약간 그랬는데 타이밍이 겹쳐서 언니 이거 같이 먹을래? 이거였어. 근데 언니가 그걸 먹더니 되게 괜찮대. 그러더니 두부가 되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 뒤로부터 언니가 그걸 된장찌개를 계속 해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점점 맛이 나도 저번에 먹어봤거든. 근데 언니가 두부를 먹기 위해 약간 이걸 먹는 건가 이런 느낌이더라고. 이게 약간 된장국을 먹는 건지 된장찌개를 먹는 건지 약간 알 수가 없지만 맛있어요. 근데 언니가 그런 거야. 언니는 짠 거를 되게 싫어해서 뭐지?
아마 정말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깃집에 된장찌개를 먹여줘도 언니는 아마 그렇게 먹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죠. 응. 제가 봤을 때 약간 언니도 약간 뚝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 약간 그냥 쭉 외워가시는. 좋지, 좋지. 언니는 건강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그 언니 야채볶음 진짜 좋아요. 언니 야채볶음이 맛있어. 맛있어요. 응. 그게 진짜 이게 약간 먹으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그 감동적인 맛이.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요. 언니가 볶아주는, 그러니까 언니가 채소를 막 넣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볶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MSG를 안 넣어요. 어, 맞아. 안 넣는데 맛있어. 그게 진짜 이상한 거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언니도 요리를 정말 잘해. 전 그 토마토 계란 그거. 어. 그거 진짜. 그것도 진짜 맛있어. 내가 그래서 언니를 따라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자기 댓글 안 읽어준다고 지금 몹시 화가 나셨는데 아무튼. 아 그래 그 뭐냐 지금 뭐 먹었지? 아 그때 그 비비 언니가 만들어준 그 계란 카레밥? 카레 계란밥? 어 맞아. 그게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 그게 황홀한 맛이에요. 그거를 맛을 안 본 사람은 진짜 아무도 그거를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거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진짜 이거는 판매해야 한다. 근데 비비 카레가 비비 카레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거 맛있어. 근데 오빈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이야기. 그렇죠. 우리만의 이야기죠. 죄송해요 여러분. 나중에 비비 언니한테 만들어 달라 하세요. 그냥 사진이라도 우리 나중에. 그 언니가 언젠가 만들어주면 사실 한 안 먹은 지 한 2년 된 것 같아. 어, 전 최근에 먹었어. 그래? 몇 개월 전에. 언니 왜 나만 안 해줘? 최근인데 몇 개월 전이야. 몇 개월 전.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멤버들이 해준 밥 먹으면은 마음이 약간 따스워지는 맞아. 느낌? 맛있는 거 해주잖아. 예. 네. 네. 그러니까 막 집밥 먹는 느낌이고 그래서 고원 언니가. 제가 고원 언니랑 밥을 되게 자주 먹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또 고원 언니가 엄청 많이 시켜 먹어요. 맞아. 건강이 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짜장면 먹더라.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 먹을 때 그냥 언니 그냥 같이 먹어요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저번에 그때 제가 먼저 순두부찌개를 끓여서 먹고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끓여놓고 뚜껑 닫아놓고 저녁에 먹을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건 언니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먹어야지 이러면서 라면 딱 잡길래 순두부찌개 있으니까 순두부찌개 먹으라고 했더니 먹어도 돼? 이래서 아 드세요 다 드세요 이래가지고 언니가 아 맛있다 이러면서 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또 라면 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면 먹더라고요 내가. 근데 거의 멤버들이 근데 거의 다 많이 시켜 먹어 진짜. 고원이만 그런 게 아니라 고원이가 우리가 잘 TV 보고 슈퍼에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잘 보이는 것 뿐이야 사실. 그런 멤버들 진짜 많을걸요? 맞아. 아, 진짜. 아니, 그때 무슨 비빔밥이 먹고 싶었나? 아, 아마 저랑 고원 언니랑 아, 비빔밥 먹을까 막 이러다가 그 고구마 줄기랑 고추장 맛있겠다. 이런 반찬이 있었는데 다른 반찬이 없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기 슈퍼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막 데치고 볶고 한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물 너 할 때? 아. 근데 이게 나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삶고 그냥 넣고 고추장만 넣어도 맛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맛있을 것 같은데? 고추장이 이미 맞아.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계란에다가 그냥 슥슥.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고원 언니가 야, 나 만들고 있는 거 마치 죽은 거 아니지? 이랬어. 땀 뻘뻘 흘리면서 완성됐어요. 이러면서. 아, 진짜. 나도 나중에 여진이 거 먹어봐야지. 어, 조만간 또 만들 건데, 이제. 정말? 같이 먹어요. 나도 좋아. 아니, 어제 이거 김치칼국수 이거. 이제 희진 언니랑 추 언니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슬 언니랑 같이 밥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언니랑 제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이렇게 그냥 뻗어 있었어. 너무 배 불러서. 그랬는데 추 언니가 있다가 추 언니가 뒤에 있고 갑자기 희진 언니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뭐 먹어? 이러면서 눈 비적거리다가 어 나도 먹을래?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우와 다 먹게 됐어. 다 먹으면 좋지. 그래서 설거지 맞아.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잘했네. 너는 나물 뭐가 제일 좋아? 저요? 저 나물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나 옛날에
고사리 있잖아. 고사리를 아기 때 한 뭐 진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고사리 나무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가 나한테 고사리 귀신이라 그랬다. 아 진짜요? 정말 TMI지? 저는 그 고구마 줄기랑 미역 줄기를 맛있어. 제일 좋아했는데 예, 고구마 줄기가 여름에 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고구마가 겨울에 되게 철이 많이 나는 있구나. 네, 그 철이 있는데 자꾸 제가 할머니 집 가면 고구마 줄기를 자꾸 막 왜 고구마 맛있어, 줄기 맛있어. 없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걸 대용량을 쟁여놓고 제가 올 때마다 할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없어 하면은 할머니가 그게 어떻게 나와 이 여름에. 그거 알아? 오이 늙은 오이? 뭔지 알아? 늙은 오이지. 맞아. 그거 정말 맛있는. 제가 오이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건 먹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건 먹어요. 맞아. 그거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고사리. 그 명절 되면은 다 같이 먹었는데 비빔밥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치. 왜 내가 나물을 먹는 게 너무 의외지? 그니까요. 은근 고기보다 나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맞아, 나 진짜 그건데. 저는 고기보다 해물을 더 좋아합니다. 어때? 유진이? 저는 해물을 못 먹어서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익힌 새우랑 익힌 오징어? 제가 문어도 별로 안 먹어요. 나 근데 그 중에 오징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요? 오징어 왜요? 오징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짬뽕 같은 거 먹어도 오징어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애들 주고 막 이래. 그냥 너 많이 먹어 이러고. 아 그래요? 노각 맞아. 노각이었어. 노각? 노각이 뭐예요? 그 아, 늙은 노각, 오이. 아 노각 오이. 맞아 맞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진짜? 네. 노각 느낌이었나 몰라. 근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해물이 더 맛있어요. 전 새우요. 새우 킬러라 가지고. 맞아 새우 너무 맛있어. 그 옛날에 막 새우 볶음밥 같은 거 먹으면은 전 그 칵테일 새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새우 뭔지 알잖니? 그 오도독 오도독 거리는 새우. 대박. 그것만 골라 먹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어. 진짜 맛있어. 해물이 너무 좋아요. 해물이 진짜 저는 그래서 가끔 언니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 회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너 진짜 좋아해. 그래서 회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 번은 본가에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소고기랑 회를 이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소고기를 이렇게 엄마 굽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 회를 좀 구워볼까? 이러면서 회를 이렇게 구웠어요. 그래도 맛이 없더라고요. 회는 나는 그거야. 회집에 가서 회가 남아서 마지막에 매운탕 먹을 때 그걸 넣어서 먹는다고 하잖아. 참참하냐? 난 정말 화가 나. 아 이해할 수 없더라. 그럴 거면 그 안에 있는 그냥 생선을 먹지. 왜 회를 그럼 왜 시키는 거야? 그거 배불러도 그거 회를 먹어야지. 그거 끝까지 먹어야지. 정말 나는 그거 그래서 회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정말 회를 저렇게 굳이 익힐까? 안에 생선이 굳이 또 있는데 그래서 그건 그렇네요. 그거는 그치. 네.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아까운 회를 이렇게 회가 왜 남니? 아 근데 회는 약간 제가 약간 회 먹고 막 체하고 막 이랬어서 그냥 약간 그 뭔지 알죠? 음식 먹다가 맞아. 그럼 트라우마 생겨서 못 먹는 거. 맞아.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못 먹는 것 같아요. 맞아 있어. 나는 연근이랑 연근 못 먹어. 연근. 아 근데 언니랑 진짜 안 어울려요. 연근. 연근 왜 안 어울려? 진짜 최악이에요. 언니랑 이제 연근 뭐 진짜 안 맞아. 연근 아기 때 나도 트라우마 있어서 못 먹고 가지 별로 안 좋아하고. 가지 그 맛있는 가지. 가지 별로 안 좋아해. 그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가지 튀김 이거 진짜 킬러인데 좀. 나 잘 안 먹었어. 몰라. 가지가 진짜. 그거 두 개만 별로 안 먹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연근은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어릴 때 엄마들이 왜 이렇게 연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연근? 어릴 때 엄마가 연근 요리 진짜 많이 해서 연근 조림, 그래? 연근 볶음 어우 정말 생각만 해도 싫어요 연근은. 그 식감도 싫고 엄마가 어릴 때 그 간장 조림 그거 왜 주는지 난 모르겠어. 그거 먹으면 맨날 엄마 몰래 이렇게 좀 씹다가 휴지 이렇게 탁 하고 버리고 너무해. 양념 안 먹는다고 해. 아니 이렇게 양념 쪽쪽 빨아가지고 까망이 이렇게 치고 까망이 강하게 자랐구나. 근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 까망이 좋지 좋지. 전 그 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도 안 먹어가지고 맨날 콩 이렇게 빼가지고 까망이 주고 엄마한테. 콩밥 싫었어. 콩밥 진짜 싫었어요.
맞아. 먹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네. 댓글 좀 볼까요? 아, 연근 싫어한대요. 김밥에 들어가면 그건 우엉 아닌가? 김밥에 들어가면 우엉이죠. 난 연근 들어간 김밥은 우엉 먹어. 맞는 것 같아. 우엉 볶음. 우엉은 맞아. 맛있어. 까망이 보고 싶다. 나도 장군이 보고 싶다. 까망이 요즘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은 그 사이를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뒤꿈치 맨날 깨운다고. 귀여워. 까망이 진짜 눈이랑 코가 안 보여. 네, 걘 진짜 안 보여요. 털 자라면. 귀여워. 왜 연근 구멍에 콩 끼워서 먹으래요. 아, 이건 진짜 싫어하는 조합이다. 우와, 대박. 이거 어떻게. 연근은 죄가 없죠. 이게 또 먹는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민트초코 봉골 먹어봤거든요. 아~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어제 먹어봤잖아.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전 진짜 민트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 민트 원래 좋아했나? 네, 원래 좋아했어요. 네. 나도 민트 그거 먹고 싶어서 나도 사실 신메뉴가 나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민트 초코 봉봉이 나왔다고 해서 아, 와, 이거 먹어봐야겠다.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아, 근데 이것도 고은 언니랑 먹었냐? 밥을 막 고은 언니랑만 먹어요 이제. 아, 그래서 아 그때 회사 출근해가지고 좀 연습하다가 집 가고 있는데 베스킷 그 땡땡땡이 보이는 거예요. 아, 좀 당황했다 방금. 당황했다. 말해, 뭐. 아니 그래가지고 이 민트 초코 봉봉이 이게 포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냥 네. 포스터 자체가? 네. 그래서 고은 언니가 야 먹을까? 먹을까요? 이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막 호로로로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도 희진이랑 이제 연습실 갔다가 네. 숙소 돌아갈 때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사가자 이래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각자 내가 그래서 얘가 파인트를 사자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우리 같이 나눠서 먹을까? 이랬는데 나는 그냥 파인트 하나를 내가 다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 그래 알았어 존중해줄게 이러면서 각자 하나씩 사서 저는 민트 초코 봉봉이랑 무슨 초코 모시기 뭐 이름 모르겠는 뭐가 있었어요. 밀카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그거 말고 딴 거 뭐가 있어서 오레오 크림치즈 안 먹어봤어요 언니? 언제 언니 먹어봤을 것만 같아. 먹어봤던 것 같아. 오레오 크림치즈가 아니라 약간 모르겠다. 오레오 크림치즈였어요 명칭. 그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랑 요거트랑 해서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 소브레도 맛있어요. 그 검은색 아이스크림인데 레몬 맛인가? 레몬 맛이요. 그거 먹는 순간 치아랑 혀는 다 까매지는데 진짜? 속이 팡 뚫리. 네, 그게 검은색이라서 치아에 묻으면 치아가 까매져요. 먹물이야? 네, 약간 먹물 같은 그런 느낌. 시오 약간 박하 이런 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박하는 아니에요. 그 상큼한 레몬. 레인보우 샤베트 정말 싫어. 전 그건 진짜 싫어요. 그건 진짜 맞아. 존중할 수 없어요. 그거 먹는 사람은 아니야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 그거 먹는 사람 존중할 수는 있지만 나는 안 먹는다. 존중할게요. 존중을 하는데 네 뭐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 우리 아빠 좋아했어. 아 그래야지. 그럼 저도 오늘부터 좋아해보는 걸로. 네. 어우 정말 좋아해요. 저 정말 레몬 소울에 누가 안 먹습니까? 레인보우 샤베트요? 레인보우 샤베트였어. 레인보우 샤베트 그거 누가 먹습니까? 아 그거 진짜 좋아요. 제 최애. 고마워요 진아. 맞아. 아니 이번에 완전 그 신상으로만 먹어봤거든요. 뭐냐 그 뭐지 바나나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어? 바나나는 없었어요. 그래? 그쪽에. 그렇군. 그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거 정말 그래? 너무 달아요. 그 언니가 좋아할 것 같은 맛. 그래서 오레오 크림치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크림치즈가 내가 생각하는 크림치즈가 아니겠지. 근데 고원 언니가 보더니 야 네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딴 거 먹어! 이래가지고 똑같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넛을 먹으려고 와, 아침에 그날 이제 어떤 날 이제 그 먹으러 가기 하기 전날에 이제 갑자기 저녁에 요즘에 도넛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 도넛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싶다 이랬는데 계속 희진이랑 막 뭐였지? 뭐냐 크채면 크리스피 도넛 최고로 몇 개 막 이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뭐 못했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다가
그거를 뭐 한번 하기로 했어서 먹은 적은 있었는데 계속 그 오리지널로 못하고 다른 걸 섞어서 그거를 결국엔 실패하고 그냥 맛있게 먹자라는 걸로 끝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진이가 또 생각이 나서 희진아 너 내일 나랑 도넛 거기 갈래? 이래서 근데 어딘데? 이랬는데 희진이가 먹힌 리스트가 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힌 리스트 중에 한 곳이래요 또. 오 다행이었네. 오 좋아 좋아 하고 갔어요. 근데 어디지? 했더니 홍대 쪽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야. 홍대 쪽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정말 열심히 화이팅해서 가보자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갔어요? 맞아 갔어. 아유, 빈속으로 갔어 우리가. 12시 뭐 1시 막 이때 갔어. 그래서 거기가 웨이팅을 항상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웨이팅을 항상 하는 곳이어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가 본점 뭐지 제주도에 하나 있고 홍대 쪽에 하나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일단 가서 먹어보자 했는데 먹어봤어요.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한 각자 포장을 4개씩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는 걸로 4개를 해가지고 반반씩 해서 먹어보자 했는데 와 진짜 이렇게 빈속에 단 걸 아무리 좋아해도 빈속에 단 걸 먹으니까 울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먹다가 야 진짜 토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긴 한데 토할 것 같아 이래서 그거를 하면서 여진이나 막 진솔 언니는 못 먹을 것 같다고 진짜 싫어요. 근데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테이크아웃해서 최근에 그때 내가 먹었잖아요. 그거잖아 알찜 먹을 때 있었던 거. 여진이랑 이제 하슬 언니랑 알찜 먹고 체리가 파스타 먹고 제가 이제 연습실에 연습하려고 왔는데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도넛을 테이크한 거를 한 개 남아가지고 츄러스가 올려져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근데 예림이도 단 거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게 돼서 이제 예림아 너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해가지고 조금 떼줬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도 먹어볼래? 이랬는데 진짜 위에 있는 코팅? 설탕? 조금 떼줬는데 얘가 오만상을 그냥 이렇게 자지러지면서 그 순간 젓가락을 들고 알찜에서 콩나물을 들고 찍어가지고 그냥 호로록 맞아. 고추냉이 찍어가지고 호로록 먹었어요. 진짜 너무 느끼해. 진짜 달아. 맞아 나도 인정해. 진짜 달아 거기는. 이 목구멍이 따끔거리는 단. 아 이거 오빛들 아시려나? 너무 단 거 먹으면 맞아 목이 따가워요. 근데 이걸 즐긴다니까요? 리본이랑 희진 언니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림이한테 예림아 진짜 꼭 가봐 이랬는데 예림이가 자기 정말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네. 역시 나랑 약간 정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정서는 약간 무조건 한국인의 밥상 이런 느낌인데 언니는 약간 해외 아우 뉴 도넛 이런 거 아우 필러 도넛 예스 이런 거 아 좋네. 맞아 그래서 맛있었어요. 전 아침에도 진짜 밥 같은 거 잘 안 먹고 도넛, 뭐 빵, 약간 그런 단 거랑 커피 먹고 막 우유 먹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 막 토마토랑 계란 막 이렇게 그냥 브런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역시 머리 색깔이 이렇게 따라가네. 언니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국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냥 이제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이제 비실비실 거리면서 난 진짜 살 많이 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언니는 진짜 이거 소염을 먹듯이 이렇게 진짜 조금 먹어가지고 사람 그렇게 찔 것 같진 않은데. 소 많이 먹을걸? 아, 소 많이 먹지 않을까? 소는 등치가 있으니까요. 소는 등치가 있으니까 하루에 잔디를 다 뜯어먹을 수 있는데 언니는 또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살은 그렇게 많이 안 찌는데 거기 가면은 언니 천국, 언니 너무 세상. 행복할 것 같아. 그니까 언니는 그냥 날아다닐 것 머핀 같아. 머핀 막 이런 거 아침에 먹고 와우.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진짜 평생 한국에 살면서 김치 좀 먹고 이렇게 살 테니까 언니는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아 그때 저희 LA 케이콘 때 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맞아. 너무 행복했어. 그 제가 진짜 언니들이랑 마트에 같이 갔는데 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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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보안 언니랑 아. 아니 그러니까 저 나랑 희진이랑 같은 방을 썼잖아. 네. 그때 우리가 쇼핑센터를 갔었는데 거기에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푸드코너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베이커리였어. 네. 베이커리인 코너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도 약간 뭐 우리한테 빵 그냥 편의점에 빵 약간 이런 바이브겠지?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당근 케이크인가? 그런 걸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단 거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여기는 그리고 막 시나몬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거 다 사고 싶다. 약간 정말 희진이랑 나랑 둘이서 흥분해가지고 와 진짜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시리얼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와 진짜 여기 뭐지? 이러면서 정말 다 사고 싶다. 이러면서 호텔에 가가지고 둘이 같이 맘 냠냠했지. 제가 미국에서 시리얼 하나 사왔거든요. 프렌치 토스트 맛 시나몬 맛있어. 그거 제가 우유에 한번 채서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슬랙 떼고 돌돌돌돌 말아서 벽장에 넣어놨어요. 그냥 제 숙소 벽장. 그래서 그거 아니야? 시나몬 토스트. 아 토스트는 그거는 별로야. 제가 봤을 때 희준이가 다 먹었을걸요. 여순이 좀 먹는다고 해서 그냥 다 드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다 먹고 그나마 내 정서에 좀 맞았던 거는 저희 소아 때 뮤비 찍으러 저희 방콕 갔잖아요. 망고밥. 이건 진짜 내 정서에 너무 잘 맞았어. 망고밥. 망고밥 먹어봤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뭔가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를 80엔? 80엔이라고 하나? 80비트라고 하나? 아, 어쨌든 그 80 얼마를 주고 딱 그 팀장님 사주셨어요. 그걸 들고 숙소에 앉아서 한 입을 먹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야? 나 안 먹어. 그냥 아예 안 먹어본 것 같아. 도전을 안 해봤어. 밥이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해. 지금 맹고의 그 상큼함을 찹찹 먹는 순간 양옆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빵파레가 막 이렇게 빵빵빵 미치겠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그때 소아 뮤비 때 너무 재밌었어. 그때 아 맞아요. 똠양꿍도 맛있었고요. 현지에 계신 분들도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약간 너무 좋은 기억들만 남은 그런 뮤비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거였다면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맞아. 날씨가 진짜 더웠어. 군무를 한번 치고 이제 나면은 그냥 다들 바닥에서 그냥 기절. 태국 하고. 갔었나 우리가? 제 태국이. 그렇지. 근데 거기 진짜 현지의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계속 찍었는데 우리 계속 약간 아 진짜 너무 잘해주신다고 네, 막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맞아. 저희가 진짜 한 2박 3일? 이렇게 맞아요, 찍었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근데 말을 못하니까 막 계속 약간 표정이랑 바디랭귀지로 막 계속 너무 막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아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햇빛 더울까봐 햇빛 계속 가려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가지고 좀 더 편하게 맞아요, 진짜 촬영했던 진짜.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때 태국에 가서 뮤비 촬영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어. 그냥 재밌었어. 저는 그 호텔에 있으면서 푸딩만 한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그 편의점 맞은편에 편의점 있었잖아요. 푸딩? 편의점 푸딩. 그 저희 언제 먹었어? 저희 호텔 앞에 왜 너만 먹었어? 다 사라고 했는데 언니들이 안 샀어. 그래? 네. 알겠어. 에이 푸딩은 뭐 한국 거랑 똑같겠지 했는데 그 달라 좀 더 고소하고 좀 더 맛있더라고. 좀 덜 달았어요. 그 녹차 맛이랑 초코 맛이랑 뭐 오리지널 먹어봤는데 저는 녹차 맛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무튼 진짜 다 맛있어서 10개를 좀 호로록 먹고 녹차 싫어! 녹차 너무 맛있다! 녹차 싫어! 녹차 맛있다! 맞아, 민트 좋아! 아 민트는 진짜 민트는 진짜 민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아. 민트는 치약이다! 이렇게 치약이 민트인 거죠. 그쵸 치약이 민트인 거죠. 그쵸 그쵸. 아 진짜 치약을 민트로 만들잖아요. 나는 뭐지? 푸딩은 푸딩 너무 맛있지. 푸딩 맛있지. 예전에 아 근데 난 일단은 해외에 나가서는 정말 우리 디저트 그리고 막 현지 음식 막 이런 거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아, 그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가 진짜 맛있어. 사실 그때 태국 가 가지고 우리 뮤비 촬영할 때 뭐지? 내가 첫날에 아마 몰빵 찍고 둘째 날, 셋째 날 내가 쉬었나? 맞아요. 언니랑 맞아. 같은 플레이 있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되게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거기에 정말 맛집들 막 투어하고. 이런 거 맞아. 그래가지고 같이 투어하면서 그때 몇 명 없었어 멤버가. 막 저랑 언니랑 누구였지? 고원 언니였나? 고원 언니랑 희진 언니. 아 맞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정말 여기서 맛집이다 하는 곳들 가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똠양꿍은
진짜 현지에서 먹어야 맛을 제대로 느낀다. 맞아 맞아. 정말 많았었어. 되게 아 이런 맛이구나를 알았던 그게 되게 그래서 약간 재밌었지 않았나. 맞아요. 다른 멤버들은 열심히 촬영하지만 우리가 재밌지 않았나.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너무 다 예뻐서 그냥 계속 사진만 찍고 오다가 막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아 진짜. 근데 그 저는 그 모닝 글로리의 맛을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공심채 맛있었어. 맞아. 공심채. 아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먹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요. 맞아, 그냥 거기서 맞아. 해주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촬영이 끝나서 그냥 약간 백화점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쇼핑 다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먹었는데 거기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현지 거기서 진짜 맛집에 가서 먹어야 진짜 맞아, 감동을 맞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남들 일할 때 노는 게 최고래. 아, 그 뭐지 쇼핑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저희 언니들 촬영, 그 현진 언니랑 체리 언니 촬영하고 있을 때 저희 그때 갔잖아요. 뭐였지? 그 약간 프리마켓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막 광장 같은 데서 거기서 언니 이거 뭐야 팔찌 만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김립 팔찌 만들었었어. 그때 진솔 언니랑 그거 커플로 맞췄었어 그때 같이. 그때 이게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너 약간 제 세상인 거예요. 약간 저 약간 그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진짜 다 뛰어다니면서 막 와 이것도 맞아. 있네 저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면서 드림캐쳐를 무려 3개나 사왔다 이 말이죠. 그때 뭐였지? 팀장님이 하나씩 골라 이래가지고 제일 비싼 거 고르자 막 이래가지고 제일 비싼 거 고르자 맞아. 그래서 그때 나는 진솔 언니랑 이거 약간 비쌀 것 같아 이래서 각인까지 해가지고 저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팔찌 맞췄었어. 혜준인 텀블러 맞아. 그러고 뭐 저는 안 샀던 것 같은데. 저랑 고원 언니. 아니야, 너 뭐 샀어? 뭐였지? 너 막 계속 해가지고 결국엔 뭘 샀었어? 저 드림캐쳐랑 그 방향제를 샀을걸요? 방향제. 방향제네, 방향. 아, ATM길 갔는데, 혜지 언니랑 저랑. 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 ATM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혜지 언니랑 저랑 인터넷 검색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돈을 딱 뽑아가지고 뽑았어? 네 잘했네. 근데 제가 그때 한 좀 한국 돈으로 5만원? 그 돈을 아 맞아 너 그때 언니들이 좀 맞아. 진짜 왜 그랬어? 나한테 맞아, 맞아. 야 그만큼이나? 언니들 저한테 너 이게 몰라가지고 그때. 네 몰라가지고 아 이거는 괜찮나? 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재밌었지. 방향제. 근데 정말 해외에 빨리 나가고 싶다. 아니 저... 이게 진짜 한국에서 로케이션 하는 것보다 해외 로케이션으로 가는 맞아. 게 진짜 훨씬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추억도 재밌지. 네 저희는 그 멤버가 또 많다 보니까 한번 갈 때마다 약간 관광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맞아. 그래서 저희 뭐 행사 같은 거 갈 때도 저희는 카니발로 안 가고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 딱 들려가지고 소떡소떡 먹고 맞아 맛있어 소떡소떡. 난 진짜 소떡소떡을 사실 우리 예전에 계속 버터플라이 할 때 행사 되게 많이 갔었잖아. 네. 그때 처음 먹어봤어. 우리 저도. 가족은 행사를 막 여행 갈 때 네. 휴게소에서 막 알감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아 그건 그냥 먹어야 맨날 고구마 스틱이랑 아빠가 맨날 그거 드시고 운전하면서 나는 호두 과자 아, 호두 과자 언니가 델리 반주 먹고 막 이랬었어. 저희 가족들은 그냥 내리면은 우동이랑 라면 먹고 떡볶이를 먹고 알감자랑 막 델리 반주 같은 걸 먹고 막 이랬었어요. 항상 막 엄청 많이 먹고 휴게소 너무 좋아. 옛날에 통감자에 그 설탕 뿌려주는데 요즘엔 안 뿌려주더라고요. 그 알감자에 그 진짜? 설탕 잔뜩 뿌려주는 거 그게 진짜 그게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설탕 앞으로 설탕 들고 다니든지 해야지. 빨리 또 가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그냥 언니들이랑 같이 바다 같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바다 너무 좋아. 바다 좋아. 바다 가가지고 전 립 언니가 수영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립 언니가 수영을 또 그렇게 잘하잖아요. 언니가 거기 언니 거기서 불가사리 잡아오는 거 보고 싶어요. 그것은 장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오리발이랑 이런 스킨스쿠버 뭔가 체험을 하는 곳에서 불가사리를 잡으면 열심히 수영은 할 수 있어. 화이팅. 너무 기대되는 걸요? 근데 진짜 수영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냥 심심할 때, 막 주말에 이럴 때 가족들이랑 실내 수영장 가서 운동 겸 해가지고 많이 갔었거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 동네에는 그 물뱀이 나온 거예요, 그 수영장에. 그러니까 약간 야외 수영장이랑 뭐 놀이기구가 같이 있는 수영장이었어요. 대구에 또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뭐야, 이거 튜브를 타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뭐가 저기서 길쭉하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저게 무서워. 지렁인가? 지렁이가 근데 물에 살수 있나? 이렇게 봤더니 물뱀인 거예요. 아, 다 씹어가지고 진짜 이제 물리면 끝장난다. 무서운데 너무? 근데 그게 약간 물에 떠내려가는, 튜브 타고 떠내려가는 그 체험이었는데. 진심.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직감적으로 내 목숨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반대쪽으로 막 헤엄쳐가지고 구조대원한테 저거 빨리 건져내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데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난 그래서 워터파크 이런 데는 잘못 아, 가봤어. 진짜. 진짜 안 가는 지 오래된 것 같아, 맞아요, 워터파크는. 저도 초등학생 때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마지막이었던 것 맞아. 같아. 아, 진짜 물뱀이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네, 물뱀을. 아, 진짜. 검은 색깔, 네가 왜 진짜. 거기서 나와? 아, 진짜. 와.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많이 겪잖아요?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와, 근데 진짜 무서우면 그냥 약간 정지돼. 정지돼. 그래서 한 10초 동안 멍하니 얘랑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 하다가 얘가 진짜 나한테 올것 같은 거예요. 눈 마주쳤으니까. 진짜 도망가. 죽자 사다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아, 진짜. 아니, 물론 진짜 귀여워. 해줘야 되는데, 진짜. 전 학교에 수영장 있는 거 진짜 부러운데. 우와, 학교에 수영장도 있어? 네, 학교에 수영장 있는 학교 부자 있었어요. 학교, 부자 학교. 부자 학교. 우리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도 아니었어. 키키. 아, 저희 학교에는 그거였어요. 약간 호수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호수? 그게, 예, 네, 연못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 겨울 되면 꽝꽝 얼어요. 애들이 스케이트 탄답시고 거기 다 들어갔다가 그 얼음 깨져가지고 다 빠지고, 어떡해. 잠 빠졌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근데 그런 학교에 있는 호수는 되게 더럽잖아. 네, 더러워, 진짜 더러웠어요. 근데 애들 어린 마음에 스케이트 타겠다고 거기서 막 트리플 악셀 막 돌고 막 이러다가 미치겠다. 얼음이 자작하고 갈라지면서 애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비웃고. 아니, 아무도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다 거기서 막 손뼉치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얄미워가지고. 아. 여진이 학교 보자 학교를. 아니, 저희 학교는 없었다니까요, 수영장이. 그 연못 진짜 테이블만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뭔지 연못. 알아? 거기 막 금붕어, 막 잉어, 막 이런 거 네, 키우잖아. 그 뭔지 알지? 부들 뭔지 알지? 아, 완전 맞아, 맞아. 소세지가 생긴 맞아, 거, 그 막. 맞아, 맞아. 아, 제가 또 왕년에 그 링크장에서 피겨 좀 했거든요. 정말? 예, 네, 좀 이렇게 스타고 제가 에이스였어요. 에이스였어? 나중에 보여줘? 밑에서 에이스. 맨 아, 밑에서 에이스. 밑에서? 네. 오케이. 넘어지진 않아요. 넘어지진 않아요. 막 트리플 악셀까지는 못하고. 와. 언니 수영하는 법좀 알려달래요. 근데 은근 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다. 아, 진짜요? 물에 어떻게 떠? 막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러면 몸에 힘을 빼세요. 근데 몸에 힘이 계속 들어가서 안 된대. 너무 긴장되니까 그 그런 순간에 얼마나 건가?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힘 빼면은 자기는 당연히 힘뺀줄 알고 힘 뺐는데 그냥 힘 빼면서 가라앉아가지고 맞아. 얼굴에 막 눈코입에 물다 들어가고 막 어프어프 하는 거예요. 수영을 알려주는 방법. 수영장을 함께 갈까? 수영장, 오, 갈까? 좋은데요? 가야 하나? 낙엽뜨기? 수영도 진짜 재밌겠다. 그 뭔지 알죠, 언니?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 싫어. 퐁당 이렇게 하는 다이빙을 하고. 그 재미가 있는데. 저희 대구에서는 그 화이트 드래곤, 블루 드래곤이 있었는데 그 화이트 드래곤은 이름부터 굉장하네. 뚜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장 보면서 하늘 보면서 떨어지는 거고, 블루 드래곤은 그 관이 있는데 그 관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너무 무서운데? 경험상 화이트 드래곤이 더 재밌더라고요. 천장 보면서 떨어지는 게 좀 덜 무서워요. 나는 그래서 워터파크도 안 갔어. 아 진짜요? 무서워서. 응. 아 재밌는데 이게 아니가 언니도 약간 그걸 즐겨보지 못해서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 심장이 붕 뜨는 느낌 있잖아, 놀이기구 탈 때. 아. 그게 나는 너무 무서워 그냥. 맞아, 약간 바이킹 탈 때 그 사이에 어... 붕 그냥 떠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 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항상 바이킹 탈 때마다 양옆 사람이 안 잡아주면 그 상태로 붕 떴다가. 그건 너가 가벼워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언니. 그게 그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사람 뭐,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이게 진짜 붕 뜬다니까. 그냥 그 사이로 그냥 빠져나갈 것 같고. 진짜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데. 오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가고 싶으시죠? 내 놀이공원의 마지막은 그거였다. 탐탐탐. 나도 탐탐탐이었어. 아, 아닌가? 그건가? 나 그 탐구가 마지막이었나? 휴가, 저희 휴가 때. 휴가가 먼저 나왔어요? 탐탐탐이 먼저 나왔어요? 탐탐탐이죠? 그게 탐탐탐 아니야? 아 저는 그 따로 교복 입고 아~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언제였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 둘 중 하나가 마지막이에요. 물론 난 탐탐탐이었던 것 같아. 그쵸. 아니 그러니까 놀이공원을 갈 일이 솔직히 별로 없죠? 그치 인간적으로. 나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안 타니까. 그쵸. 분위기랑 추러스 먹으러 가는 거지. 언니 추러스 먹으러. 추러스 맛있어. 추러스. 추러스 너무 맛있어. 아 그 이번에 진짜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잖아요. 아니야 나 아직 멀었어. 나 이제 운전번호 얘기 안 할 거야. 나 오늘부로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분들은 언니 라이더 자켓 입고 바라바라 바라밤 하는 모습을 꼭 바라바라 바라바라는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바이크라고. 바이크. 그래서 아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음 합격 얘기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어. 운전면허 따면 그 내가 원할 때 드라이브 하고 싶어. 뭔지 알지? 사실 막 택시 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뭔가 그 바이브를 못 느끼잖아. 뭔지 알지? 그쵸, 그쵸. 환기? 환기래. 그 공기에 공기. 콧바람 쐬는 그걸 못 하니까. 아, 네. 그거가 너무 하고 싶어. 나중에 하면은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여진이를 끌고 나가볼게. 좋아요. 그 바다 언니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그 almost there. 내가 뭔지 알죠 언니?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장면 뭔지 알죠? 그 금잔디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승표 삼촌이 이렇게 미치겠다. 아 뚜껑 열고 뚜껑 열리는 차 언니 준비해주세요. 합격하면 대표님 차로 드라이브 가기. 대표님 좋은 차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대표님 차 뚜껑 안 열려가지고 톱으로 거기 잘라야 돼요 그 정차. 진짜 웃겨. 아 재밌다. 근데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언니가 운전해가지고 그 대형 버스 언니가 운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1종을 따야 돼. 나 2종이야. 뭐 2종 땄는데 뭐 1종을 못 따겠어요? 못 따. 그럼 못 땄는데요? 응 나 못 따. 내가 안 돼. 언니가 안 돼요? 응. 그래? 괜찮아요. 여기 운전 잘 하시는 베테랑 분들 많으니까. 있어. 네. 근데 저는 안 따려고요. 조금 맞아. 여진이는 네. 좀 안 될 것 같아. 저는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난 차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 무서워서. 아, 죄송해요. 못 하겠어요. 차 버리고 도망가기. 냅다 도망가기. 아, 전 진짜 그래서 아니 엄마도 저한테 너는 운전하면은 세상이 위험해진다고 저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맞아. 근데 운전은 절대 가족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맞아. 사이가 나빠진다 그랬어. 네, 제가 엄마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운전을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응. 근데 아빠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응. 엄마가 답답했나 봐요. 응. 그 유지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엄마 학원에 가 딱
답답해. 안 되겠어. 나도 답답한데. 학원 가야 돼, 근데 진짜. 응. 근데 나는 너가 뭔가 운전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 그쵸? 어. 아, 아니. 아, 저 너무 이상할 것 같아. 5분 뒤에 도착해요. 이러면서 막, 후진 막 이렇게. 뒷좌석 펴고. 진짜 여진이는 상상이 안 가, 정말로. 아, 진짜.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나이 좀 더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좀 가눌 수 있을 때 그때 운전을 해야지. 좋아 좋아. 아, 지금 그 제가 그 뭐야 이거 놀이공원에서 타는 이거 이거 이렇게 팡팡 범퍼카? 범퍼카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나 범퍼카 나도 못하.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범퍼카부터 이제 좀 마스터하고 운전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딱 피하고 다니는데 악셀이 발 안 악셀 발은 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제가 짧진 않는데 이게 일자리 이만큼 당겨가지고 핸들을 이만큼 바짝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 얼마 전에 그 매니저님 거기 자리 안 잡았는데 발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아 근데 카니발은 다르지. 매니저님 얼마나 불안해하시던지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어려워 운전하는 거 어려워. 아 재밌어요. 근데 전 그냥 얘기 듣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언니가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재밌지. 막상 내가 진짜 나 기능 보는 날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아침에 입맛 없어. 긴장하면 입맛 없는 거 알지? 응. 그래서 입맛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가고. 아유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냐면은 또 요즘에는 이게 뭐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시간을 간격이 진짜 길다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한 일주일, 이주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와우.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오늘부터야지만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너무 떨었어. 그리고 내 앞에서 자꾸 떨어지시는 거야. 오 마이 갓. 와다다다 떨어져서 막 내 친구가 이거 한번 보면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2시간 기다려야 돼? 이랬는데 아 그래? 이랬는데 내가 한 8번인가 9번인가 이랬는데 앞에서 진짜 시동을 딱 걸고 출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와 대박 이러면서 와다다다 해가지고 내가 끝났는데 한 25분 만에 그거의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 2시간 걸린다며? 이랬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바로 다음 차례가 되니까 내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아씨 나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막 무섭게 보고 있어요? 밖에서 보고 있어. 아 밖에 안에는 안 타고 계시는 거야? 아 그 생명이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타시는 거야? 아니야. 왜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건 아니. 그치. 그건 아니. 아 20년 전 얘기래요. 20년 전에는 안 계셨나 봐요. 아. 근데 요즘엔 너무 어려워. 아. 그 어려운 건 미비가 해냈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드릴게요. 짝짝짝. 케이크 불어야지 언니. 케이크 먹고 싶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배고파. 집에서 팬케이크 구워주기 생겼다 이제. 여기 옆에 스콘이 기다리고 있어. 그니까요. 드세요 언니. 드시면 좋죠. 안돼 오비들이 뭐 먹는 거 안 좋아해. 저번에 얼음 먹었는데 그만 먹어 이러면서 알겠어요. 이 얼음 정도 좀 이해해주지. 소리가 너무 큰가 봐. 아 야,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앞에 있었어. 아까도 이거 하트 누르는 소리 혹시 여준이니? 손톱 소리 계속 난다고. 케이크 뭐 제일 좋아해요 진아? 저요? 전 팬케이크요. 응? 수플레 팬케이크. 종류 그거. 그래 팬케이크 오케이. 네, 그 케이크도 종류가 많은데 그런 오케이. 케이크를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응. 너무 우액이에요. 그거 너무 달아가지고. 굳이 먹는다면 크레이프? 헐 나는 너무 어려운 선택인데 나는 치즈케이크와 아우 느끼해. 벌써 느끼해. 당근이랑 레드벨벳 아우 느끼해. 이렇게 지선해. 맛있어. 맛있다. 그거 먹으면 그 옆에 있는 그 라면 좀 먹고 싶어요. 뭔지 알죠? 그거 먹는 순간 이제 라면 먹고. 아, 저 얼마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가 그때 라면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라면 한 입 먹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라면 먹고 이러니까 고원 언니가 그럴 거면 먹지 마. 고원이 언제나 등장하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 일상에는 이 언니가 반인 것 같아요. 어 김치맛 케이크. 어 김치맛 왜? 케이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별론데? 김치 전 맛 아닐까요? 그 케이크 시트에 김치가 껴있다고 생각해봐. 아 그거는 좀 별로다. 그거는 좀 별로다. 그 수플레 있잖아요. 응. 수플레 팬케이크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 응응. 그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어. 입안에 넣는 순간 그냥 이렇게 다 넣어. 너무 싫어. 김치 케이크. 아 김치맛 케이크 대 케이크맛 김치. 그럼 케이크 맛 김치 먹을게. 아 너무 어려운데? 어, 김치 맛 케이크 대 케이크 맛 김치? 응. 김치 맛 케이크. 와 두 개 다 최악이야. 굳이 먹어야 되나요? 어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이건. 너무 안 먹고 싶어요 우빅. 다들 우액이래. 우액 우액. 미안해요 우빅. 샤인머스켓 김치도 있대요. 샤인머스켓 김치가 뭐야? 그럼 청포도 맞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와 요즘 사람들이 많은 걸 개발하는구나. 청포도에서 김치 맛이 나는 건가? 그걸로 김치를 담그는 거죠. 깍두기 마냥. 그게 무슨 짓이야? 그냥 따로 드세요 500분들. 아우 정말 싫다. 이게 뭐하는 거야? 아우 진짜 500들 오이 소박이 바이브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단짠 단짠이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먹어본 사람 먹어보신 분 있어요? 먹어보신 분. 근데 뭔가 단짠 단짠 이런 그런 느낌인 건가? 다이어트 식품이니. 포도로 왜 그러니? 포도로 김치를 담그는 거래. 아 진짜 싫어요. 우와 그 비싼 샤인으로. 뭐야 그 비싼 걸로. 그러니까 두리안 오마이갓. 두리안 그때 그 희진 언니 그 두리안 내가 내쫓았잖아. 아, 두리안 사건. 아 근데 그건 진짜 수박김치도 싫다. 뭐 이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수박김치. 수박김치는 맞아. 수박김치는 약간 동치미 약간 이런 맛 아니야? 와이스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건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묘한 음식 조합. 멜론 김치 그냥 다 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이 김치는 채소로 담급시다. 수박 껍질 김치? 아 멜론. 멜론 김치가 있어.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의심했어요. 아니 이게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왜 좀 덜 맛있게 먹느냐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렇지. 아 수박 김치는 그 초록 부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럼 약간 무 같은 맛이 나겠네요. 근데 정말 버릴 게 없다. 다 토마토 김치가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토마토는 갈아가지고 그 요구르트 좀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그 조합 뭔지 알지? 있어요? 토마토 김치 뭐야? 샐러드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토마토 김치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그냥 비주얼이 괜찮아서. 비주얼은 그런가? 아까 그것보다 얘가 제일 난데? 제일 별로인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뭐였지? 샤인머스켓? 어 샤인머스켓. 그건 정말 싫어. 아 희진 언니 두리안 썰은 그거밖에 없는데? 말하지 않았었어 그때? 그러니까요. 더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희진이가 두리안을 길거리에 사왔는데 저랑 같은 숙소를 살았는데 얘가 먹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얘가 호텔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니 제 방을 나갔죠. 방을 나가서 호텔 밖에서 나갔는데 호텔 밖에 보통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고원이랑 혜주 방으로 가서 가지고? 거기서 먹고 쓰레기를 방으로 다시 가져왔는데 그 냄새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쓰레기통에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잠궜거든요. 근데도 그 쓰레기통 안에서 냄새가 이렇게 풍겨서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방 안에 두리안 냄새가 가득한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래서 환기시켰어요? 그 종이로 덮어놓고 그거를
조기 밖으로 빼놨던 것 같아. 그래서 와 이거 냄새 대박. 근데 나는 더 대단했던 게 그냥 그걸 도전했다는 그 희진이도 대단했어. 도전 정신. 그냥 그날에 와서 애가 망고밥은 꼭 먹고 두리안도 꼭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진짜. 그래 먹어봐 먹어봐 이랬는데 언니는 근데 나 두리안 방에서 먹어도 돼? 이래서 응 안 돼. 이래서 그래 알겠어 이러고 방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싶구나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굳이 두리안을 그러니까 뭐 망고밥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이해는 해. 그치 그치. 망고밥은 하는데 굳이 두리안을. 그래서 그때 호텔 안에서 그 길거리에서 사왔던 거 망고밥을 이제 먹는데 권유를 했어요 저한테. 먹어볼래? 그래서 아니 나 안 먹을래. 그래서 나 끝까지 안 먹었던 것 같아. 그 연유 뿌려가지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건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하니까 또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먹어봐요 언니. 그니까. 근데 그 밥이 맛있었어요. 찰밥이었는데 엄청 질어 보이긴 하더라고. 네. 밥이 끈적끈적 끈적거리면서 쫄깃인가 아닌가? 끈적끈적. 민초가 왜 맛있냐고요? 그냥 오빛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냥 민초가 맛있답니다. 네 맞아요. 떡볶이를 오빛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 끌리는 히힛. 거죠. 히힛. 히힛. 아보카도 김치.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저는 그것도 좀 놀랐어요.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 전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거 희진이 진짜 좋아하잖아. 먹고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비빔밥은 처음. 난 명란도 싫고 아보카도도 싫어.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알을 먹고 싶으면 그냥 알찜을 드시거나. 알찜 너무 맛있어. 생선 초밥에 그 연어알 올려 들어가 있는 그 초밥 맛있어. 그걸 맞아 맛있어, 맛있어. 왜 굳이 명란에 아보카도를 비벼서 먹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래도 그 그래서 좋아하는. 아 근데 저도 아보카도를 따로 먹으면 괜찮거든요. 제가 그때 아보카도 그치, 그치. 샐러드랑 샌드위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 둘의 조합이 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보카도 진짜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감자 맛. 리비 은근히 희진이랑 입맛이 안 겹치는 때. 단 것만 좋아하는 게 똑같지. 맞아.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희진이도 은근히 입맛이 되게 많이 바뀐 게 원래는 매운 걸 진짜 못 먹었는데 갑자기 매운 걸 되게 잘 먹게 되면서. 그리고 희진이도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희진이가 가리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희진이랑 체리가 가리는 게 없고 그래서 다 그리고 단 걸 되게 잘 먹어서 나랑 되게 잘 먹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단 걸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희진이랑 또 더 잘 먹을 수 있는 게 막 뭐지? 파스타 같은 것도 이제 여진이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걸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크림이 항상 들어간 거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잘 맞고 양식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고 근데 또 한식 먹을 때도 한식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단 거 디저트 이런 거에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잘 먹어요. 마라탕은 어떠세요? 마라탕 좋아하는데. 마라탕 진짜 좋아요. 근데 최리 언니가 마라탕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저 근처에 마라탕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고원 언니랑 혜주 언니랑 이브 언니가 처음에 추천해줘가지고 체리 언니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 가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마라탕 좋아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마라탕 안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체리 언니가 그래요 가죠 이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거기 꼬바로우가 쫀득쫀득해요. 그냥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득쫀득이야. 아, 뭔지 알죠? 그 체리도 정말. 마라탕, 그러니까 체리가 마라탕을 제대로 안 먹어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먹는 거 꽤 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마라샹궈. 마라샹궈는. 마라샹궈는 안 먹어봤다. 먹어봤는데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사실 짜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짜요. 아, 탕이 낫죠? 차라리 그냥 물을 조금 부은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마라탕도 사실 너무 짜긴 한데 그냥 마라샹궈는 너무 짜. 근데 맛있어. 그 왜 가재
이렇게 있는 거 뭔지 알아요? 가재? 가재 약간 마라향 나는 그 가재 요리. 아, 어. 그거 솔직히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 그게 뭐였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비들이 아실 거야. 오비들 그게 뭐예요? 아파두부는 맛있죠. 아파두부도 맛있지. 그 있잖아요. 그 마라롱샤? 마라롱샤. 어, 맞아 맞아 맞아. 마라롱샤 그거 솔직히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 좀 무서워요. 뭔지 알죠? 약간 맞아. 거부감. 약간 무서워 그거는. 어. 괜히 먹고 맛있나? 실패하면 어떡해? 맛있다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똑같은가? 맛이? 그건 어때요? 맛있나? 마라롱샤 맛있어요? 마라롱샤. 마라롱샤. 아 맛이... 먹을 때 먹을 게 없대. 가재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손이 많이 간대. 새우를 약간 뜯어 먹는 그런 건가? 근데 나는 막 해물 알러지 있으신 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 갑각류. 갑각류 알러지 막 이런 거랑 너무 맛있는데. 요즘 대게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대게 맛있지. 그 대게 저는 그 어릴 때 아빠랑 그 영덕을 진짜 많이 샀어요. 영덕에 대게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럼 영덕에서 대게를 막 잡은 거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쪄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대게의 참맛을 몰랐어요, 제가. 참맛을 몰랐어요. 참맛을 몰라서. 귀엽네. 그래서 참맛을 몰라가지고 제가 아...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은 게딱지에 이렇게 비벼서 밥 먹으라고 진짜 안 먹고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아 이게 참맛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알겠어? 먹고 생각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못 가잖아요. 이제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 대게딱지는 어디서 먹은지 알아요? 편의점 삼각김밥에 그 대게딱지장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맛있어. 네 그걸, 그걸로 먹고 진짜 아 웃겨.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먹으면 맛 없는데 커서 먹으면 맛있는 게 있잖아요. 막 이런 파프리카 같은 것도 아, 맞아. 애기 때는 맛이 없는데 맞아, 이게 좀 맞아. 크고 나서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건데 제가 좀 요즘에 좀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예전에는 너 진짜 안 먹는 거 엄청 네. 많았었어. 요즘에는 그냥 파프리카나 막 양파 같은 거 오히려 더 넣어서 먹고 맛있지. 응. 맛있다고. 맛있어요. 맛있다고. 네, 대게는 진짜 먹고 싶어요.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대게. 진짜? 양념게장 이런 거 있잖아요. 허, 진짜 맛있겠다. 게장도 먹어봐야 되는데. 게장. 게장은 별로 안 비린 것 같아요. 간장게장은 좀 비릴 수 있는데 양념게장은 좀 안 비린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어. 전 정원 언니가 그 뭐지? 파김치를 안 먹어봤다 해서. 맞아. 너무 놀랐어요. 파김치 안 먹었어. 그래서 여진이네 부모님이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었는데 한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언니도 파김치의 참맛을 몰랐던 거예요. 참맛! 언니가 참맛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 몰랐어. 아, 진짜 웃기다. 진짜 맛있어. 예전에 그냥 나는 집에서 항상 배추김치, 네. 뭐, 열무김치, 깍두기, 이런 거만 동치미 막 이런 류만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 파김치 소고기 구운 거에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먹으면 맛있겠다. 한정적인 맛이에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나 지금 배고파. 집 가서 고기 구워 먹어요. 저 소고기 있어요. 정말? 네. 파김치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너무 아니 배고파. 추 언니가. 요즘 만두에 꽂혔나봐요. 만두? 네. 그 제가 할아버지가 만두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많잖아요 만두. 그래서 제가 만두에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만두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추언니가 이거 먹고 싶었나봐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그게. 군만두요? 아, 다 먹으라고 하는 멤버들이 안 먹는다니까요? 귀찮아. 아 그냥 구워줘. 아 제가 구워드려요. 어 좋아요. 아, 드셔만 드신다면. 아니 근데 그거 알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항상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네. 뭐지? 막 나가 요즘 나갈 준비를 막 해. 그러니까 아침은 되게 잘 챙겨 먹는다? 근데 아침을 일단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먹을 게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막 돌아다녀. 그럼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막 저녁이 돼 있어. 네. 그리고 나서 들어와. 막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뭘 시키지도 너무 귀찮고 이걸 뭔가 시키지 않고 싶으면 뭘 해먹지? 이것도 귀찮고 네. 그냥 그 먹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과정과 이 시키는 걸 고민하는 것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스트레스고 그냥 그래 귀찮아 그냥 그래서 저번에도 고원이랑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먹을래? 그래도 이걸로 진짜 한 1시간? 계속 앉아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구였지? 언제 시킬 거야? 이러면서 그냥 진짜 모르겠어 이러면서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귀찮아서 방 안에 있는 거 저도 똑같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아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시간 한 3시간 지나고 밥 먹는 건 똑같은데 결국 그냥 뭐 먹을지 골라서 시켜요. 근데 여기는 먹을 거를 하루 종일 이걸 고민하다가 해가 져요. 해가 지고 나서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아니면은 아 그냥 뭐 집에 있는 거뭐 아무거나 먹을까? 이러 컵누들 맞아 먹잖아요. 맞아 이러면 그냥 난 답답한 거야. 아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땐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해. 그래서 옆에서 막 계속 답답해. 근데 그걸 진짜 먹고 싶, 뭐 먹을래? 이거 뭐 먹을까? 이게 약간 좀 힘들어. 아, 그쵸, 그쵸. 둘이서 만약에 있을 때 아니면은 뭐뭘 먹을 거를 빨리 골라야 할 때.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메뉴 그쵸. 선정이 너무 힘들어. 맞아요. 메뉴 선정은 진짜 힘든 것 먹고 같아요. 싶은 게 이렇게 딱히 막 없으니까. 아, 나 진짜 모르겠어. 너가 진짜 골라도 진짜 괜찮은데. 진짜. 근데 이거야. 이런 사람 특징이 이거 어쩌면 아우 그거는 조금 그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다 별로인 거야. 근데 그래서 배는 고파. 그래서 계속 옆에서 답답해. 계속 내가 한 10가지의 후보를 줘도 아우 그거는 좀 별로 아우 입술 뜯으면서 새끼손가락을 아우 그거는 좀 별로 이러고 나서 먹는 거는 컵누들의 김치. 맛있어. 그러다가 진짜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시키고. 나 저번에 한번 도넛 시킬 사람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시킬 거야? 아무도 안 시킬 거냐고 맞아. 단톡방에서 계속 계속 얘기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또 저희는 저 그때 숙소에서 밖에 있었던 멤버들 다 도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지 알죠? 맞아. 저랑 고원 언니랑 맞아. 혜주 막 혜주 이런 언니랑 혜주 맞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안 시키죠. 그래서 당연히. 옆에다가 혜주한테 혜주야 너안 시킬 거야? 이러면 응 그럴 줄 알았어? 여자 너안 시킬래? 아, 안 먹어가지고. 고은이한테도 아 조금 이따가 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 해서 조금 이따가 안돼 이러면서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응 고원 언니가 진짜 너무, 막, 계속 라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까요? 밥? 이랬는데, 괜찮아. 차라리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언니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제가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저번에 그치. 한번 라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끓이기가 귀찮대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 있었냐면, 이브 언니랑 그 고원 언니가 있었어요, 식당에. 일어나서 그냥 끓여줬어요, 제가. 와, 오. 최고의 동생이다. 막 이랬어, 언니들이. 진짜. 안 끓여주는 거 아니야. 밥안 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밥 해준다고 하면 거부해. 고원 언니가. 최고의 동생이네? 나중에, 아, 군만두 오늘 진짜 부탁드릴게. 너무 좋아. 아, 약간 눈빛으로 군만두. 너무 좋아. 집에서 많은, 먹을 거는 많은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러고서 먹방 보면 또 먹고 싶다? 나 요즘에 또 먹방 봐. 아, 진짜요? 저안 보지 꽤 오래됐어요. 나도 안 보다가 요즘 좀 뭔가 슬슬 뭔가 이 그거 보면서 자극이 오는 메뉴가 하나씩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 친구들로 이렇게 시키면은 냐냐냐냐냐. 저는 먹방 봐도 이런 과일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상큼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 단 것보다 상큼한 걸 좋아하니까. 맛있어. 이거 누가 그러고 김립 집 가면 또안 먹고 싶어진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말은 내가 그만두 구워준다고 해도 집 가면 아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니까 말만 이렇게 해놓는 거 지키지 못할 말은 하고 어차피 해달라고 말안 아니야, 해달라고 할 거야. 아 진짜요? 아 제발 해주세요.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얹어드릴게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비빔면에 싸먹어도 이거 끝나고 숙소 갈 거? 맛있어요. 네. 진짜? 너밥안 먹었어? 전 아까 먹었죠. 언제 먹었는데? 영어 레슨 하기 전에? 그래. 하나 끓여서 나눠 먹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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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싸. 진짜, 진짜, 진짜 약속. 진짜 진짜 약속 진짜, 진짜 약속 진짜, 진짜 진짜. 약속 진짜 안 먹으면 500달러 다 잃을 거야 진짜로.
알겠어. 진짜, 봐봐요. 진짜, 내가 진짜. 이름 다닐게요. 이름 내릴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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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속. 먹기다. 진짜, 진짜, 진짜.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어.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아, 진, 저희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방금. 도장까지 찍었어요. 아, 오늘 진짜 군만두 먹는 날이군. 입 짧은 김립이래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이현님 진짜 입이 짧아요. 아니야. 진짜. 나 요즘에 진짜 많이 먹어, 근데. 아, 제발. 진짜인데. 진짜요? 응. 진짜 확실해요? 보여줄게. 아, 진짜 기대합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아, 우리 엄마 컬러링이었는데, 그거. 진짜? 네. 그랬어. 오빛분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정말 댓글로. 저희가 댓글을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읽어드리고 질문 받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질문, 뭔가 궁금했던 거? 아, 내가 지금 그걸 안 했구나. 제가 이제 여진이의 사연이 있잖아요. 나시고랭 좋아하냐고요?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있어서 제가 추천곡을 해야 하는데요. 추천곡은 바로바로 백예린 선배님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사연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까먹었죠? 아, 여진이가 큰손인 게 큰손입니다.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여진이가 배려심이 깊고 마음이 넓은 탓이 아닐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와, 목소리가 꾹꾹 끈다. 미치겠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딱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저번에도 언니가 내 사연 읽고 그때 노래 뭐였는지 알아요? 그 트레저분들 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 센스. 아, 대박이다. 아, 웃겨. 근데 진짜 그때 딱 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 하고 이것도 뭐 해야 되지? 뭐 이러다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오늘 한 시간째 먹는 얘기만 했대요. 맞아. 그렇네. 우리 한 시간째 먹는 얘기만 했어. 아, 자꾸 팬들이 자꾸 저한테 마철 하는데 저 이제 그냥 아예 마철 말고 그냥 땅콩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땅콩이 덜 무서울 것 같아. 자꾸 마철이라고 그러고 그 행님을 뒤에 꼭 붙여요. 마철 행님. 왜 마철이야? 아니, 그 제가 영어 수업하면서 입마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좀 미성숙한 이라는 단어가 입마철인데 또 성이 임씨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다! 네 별명 입맞춰! 해서 입맞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가족 단톡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마철아 오늘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먹었나? 이러면서 마철아! 이러면서 아빠 전화해서 마철아 입맞춰리 뭐 하는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오빛 덕분에 아, 그렇구나. 아, 조직으로 돌아오래. 진짜 이러니까 진짜. 왜 무슨... 너무 귀여운데? 마철. 마철. 입마철. 입마철. 아, 이거 그래서 그 올라갔어요. 별명 그 나무 거기. 아, 진짜? 네, 거기 제가 올려달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려주더라고요. 짱 웃겨. 새로운 별명이 좋은 별명이 생겼네요. 마철. 미스 땅콩 해가지고 아, 제 친구가 미스 땅콩보다 이게 더 좋은데? 입마철. 그 이거 시그니처 사운드 있잖아요. 막 우기 오네 논 이런 것처럼 미스 땅콩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노래만 들으면 니 미스 땅콩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어 야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 땅콩이 돼. 짱 웃겨. 아, 저희 아빠한테도 인정받았어요 이 별명.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빠 진짜 좋아하나 봐요. 그래, 시작부터 다들 입맞춰 이러길래 에용. 맞아. 여러분 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맞아요, 질문 이제 거의
가야 한다고요? 맞아요. 미스 너트 진짜. 아, 응. 언니들한테 언제 반말하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러니까 반말을 하는데 헤어 그냥 섞어서 하는 거죠?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정은 언니한테도 엥? 이런 말, 막 약간 이렇게 엥? 이렇게 말도 하고. 엥이 추임새하니까. 아, 그치? 아, 진짜? 헤어 그냥 하고. 아,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약간 반말을 하면 웃기더라고요. 언니들도 막 더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존댓말 좀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네. 수영 언제 배우신 거니? 수영이요? 진짜 아기 때부터 배웠어요. 아기 언제부터 배웠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언니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대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에 아니야. 중학교 아 맞아 초등 한 9년 막 이렇게 8, 9년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그쪽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엄마랑 진지하게 회의를 해서 오케이 운동 그만하자 이래서 그냥. 신기하다. 근데 저는 어릴 때 발레는 배운 적 있거든요. 맞아 나도 아기 때 발레 배웠어요. 발레 배 상고에 보면 그 토슈즈? 맞아 그거 있었어. 원투? 원투 이러면서 배운 거. 맞아. 피아노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웠어. 미술은 안 배웠다. 왜 아기 때들 한 번씩 배우잖아요. 미술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 배웠다 잘렸잖아. 너 뭐 그랬어요? 학원 선생님이 네. 한 달도 안 돼서 네. 정은이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노래도 잘하니까. 고마워. 세상에는 뭐든지 한 가지 잘하는 이유는 있겠죠. 맞아. 그리고 나는 되게 진짜 별의별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막 승마도 배워봤고. 오 멋지다. 근데 너무 무서웠어. 너무 높았어. 아 아무래도 말이 좀 크다 보니. 그리고 뭐 태권도는 근데 안 배워봤다. 아 태권도는 저도 안 배웠어요. 응 태권도는 안 배워보고 뭐 배웠지? 가야금 이런 거 배웠다. 어 저도 가야금 응. 가야금 그 거기 맞아. 나와가지고 장례상 타왔어요 저. 아 진짜? 네. 재밌겨. 바이올린 맞아요 바이올린도 배워봤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주구장창 했던 거가 없었던 것 같아. 약간 어릴 때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맞아. 아기 때 되게 뭔가 재능을 찾아야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많이 해서 좀 재미있었던 것 중에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노래는 딱히 배웠던 적도 없는데. 타고난 거죠. 그게 뭐라 해야지 흥미를 어디선가 얻은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어쩌다가 이 세계로 빠지게 됐지? 나도 모르겠어. 그랬어. 박수 주세요 오빛분들. 그래서 이달의 소녀 김립이 탄생했습니다. 여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리코더 트라이앵글 있죠? 트라이앵글 같은 거 페이스터네츠 이런 거 아, 오카리나 이런 오카리나. 거 알지? 아, 실로폰 단소 오마이갓 단소 맞아 실로폰 이제 실로폰이라고 안 한대요 요즘 사람들은. 네. 언니 그쵸? 페미니전님 그 실로폰이라고 안 하고 엄청 긴 이름 있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실로폰이 이거 아니야? 어 동동동동동 이게 아니라 실로폰이 아니라 엄청 긴 이름이 이거는 뭐였지? 이거 이 뭐예요? 아 멜로디언 아 멜로디언인가? 멜로디언을 좀 다르게 부르든가? 아 아마 멜로디언을 좀 다르게 불렀었던 것 같아. 아 그런가? 네. 글로켄슈필이고 이거라고? 뭐야 이게 아, 뭐야? 자일로폰?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글로켄슈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부른다 해서 진짜 문화 충격 받았어요. 자일로폰? 뭐야? 자일로폰? 모르겠다. 아 진짜.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옛날에 재밌었지. 아 그래서 어제 무슨 생각하다가 아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랬어요. 싫어. 왜? 난 지금이 좋아. 아 진짜요? 어. 뭔가 다시 해야 할 뭔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저는 그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애들이랑 피구하면서 뛰어노는 게 너무 그리워요. 아 피구 재밌었어. 아, 피구. 그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피구가 진짜 재밌었어. 피구왕 통키하면서.
맞아. 근데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지금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너도 어려워. 여기 오빛들 진짜 어이없겠다. 죄송해요. 옛날에 진짜 제가 02년생 하면 와 진짜 02년생 있어?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06년생, 06년생 아 너랑 동갑이 있다는 게 약간 놀라웠다고? 네 놀라웠는데 이제는 06년생 막 05 막 이렇게 이러니까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슬프다. 나는 그렇게 안 느낄래. 너무 슬퍼질 것 같아. 23이면 언니 아직 어려요 라고 20살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겨. 공구도 있대요. 공구가 와, 있다고? 그건 좀 그렇겠지. 나한테 입맞춰는 신생아래요. 입맞춰 입맞춰씨 맞춰 맞춰 맞아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희 멤버들은 나이에 비해 얼굴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없지만 진짜 동안인 것 같아요. 나 동안이야? 네 언니 진짜 동안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근데 비비 언니도 진짜 동안이잖아요. 맞아. 진짜 동안 많다니까요. 아 그 막 23, 막 25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할미들 가지 마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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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린 팬들이 많은 것 같아.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항상 그랬듯이 채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 약간 꽂히면 계속해가지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빛분들과 소통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맞아요. 진짜 진짜 숙소 가서 진짜 진짜 먹을게요. 진짜 약속했습니다. 진짜 먹을게요. 네. 오빛분들도 아 너무 야식인가? 근데 또? 아, 아니야? 저녁이죠 언니. 알겠어. 근데 오빛분들도 진짜 밥 안 먹었으면 꼭 밥 먹고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하니까 또. 맞습니다. 맞죠 맞죠? 진짜 네. 오빛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진짜로. 오랜만에 달주라. 좀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로 제가 지나가다가 뭐였지? 저번에 아 또 딴 얘기로 새네. 아, 죄송해요. 아 저번에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제 학생분들이었는데 고3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 너무 팬이라고 막 사인해주시면 안 되냐 이래서 아 제가 사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 너무 그 잠깐이었는데도 뭔가 힐링 됐어요. 너무 힐링이 되는 거야. 아, 잠깐 그러니까 귀여워. 내가 그냥 혼자 엄청 센치하게 걷고 있었거든. 운동 중이었어 사실. 운동 그냥 이렇게 센치하게 걷고 있었는데 막 지나가는데 막 그 에너지가 막 나는 사실 에너지가 별로 막 이렇게 아 막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도 같이 막 아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내가 안 되니까 아 감사해요 그냥 이러는데 속으로는 나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있었는데 그냥 막 너무 예뻐요. 마스크를 물론 썼지만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시는 그 말에 너무 고맙고 그냥 아 진짜 팬이다 뭐 수능 끝나고 가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이게 그 잠깐이지만 그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다시 뭔가 그 돌아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네. 에너지가 그 너무 있어가지고 또 원래는 되게 우울한 노래 뭔가 발라드 많이 듣고 있다가 신나는 노래를 틀으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갔던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진짠 게 단톡방에서 내가 막 신난다면서 맞아. 엄청 자랑했었어요. 나 방금 막 팬 사인했다 막 이러면서 귀엽다면서. 맞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하고서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오빛분들 진짜로. 그러니까요. 빨리 그 보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진짜. 유진이 마지막으로 할 말. 네, 항상 이게 달주를 하면 제가 말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진이 오늘 너무 신났죠? 네, 또 이제 DJ님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유진이가 다 했죠. 뭐 다시 저는 그냥 네 맞아요 이것만 해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유진이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리본이랑 해서 저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네. 또 저희는 더 좋은 네. 그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채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엔 또 좋은 새로운 일일 DJ와 또 재밌는 사연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많은 관부. 맞아요. 관부. 관부.
맞아? 맞아 이거? 망간부. 망간부야? 오케이. 망간부. 망간부 많은 관심 사랑. 망간부사. 네. 망간사부. 오비 너무 사랑하고 진짜 보고 싶어요. 안녕. 안녕. 잘 자요. 밥 먹고 밥 먹고 자요. 안녕. 짠짠. 바이. 바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